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으로 만든 영상이고요.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올림머리 해볼게요. 될 수 있을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머리 하나로 묶어준 상태고요. 남은 머리 비틀어서 고무줄 살짝 들어 올려서 여기 공간 사이 넣어서 빼주세요. 남은 머리도 비틀어서 그대로 잡고 계시고 고무줄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사이에 넣어서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머리 벌려서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머리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남은 머리가 길다면 한 바퀴든 두 바퀴든 머리를 감싸듯이 돌려서 머리끈에 고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핀으로 고정하셔도 돼요. 첫 번째 머리도 응용해서 예쁘게 도전해 보세요. 두 번째 머리도 쉽고 예쁘게 한번 묶어볼게요. 머리 하나로 머리끈으로 묶어준 상태고요. 남은 머리 반 나눠서 한쪽씩 해볼 건데요. 서로 교차시켜서 약간 X자로 올려서 묶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 잡아서 고무줄 공간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여기 넣는 방향을 잘 보셔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쏙. 남은 머리 밑으로 가져가서 밑에서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너무 크지 않게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남은 머리는 그대로 모아서 일회용 머리끈으로 묶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무줄 머리끈 공간 사이에 살짝 넣어서 키워주셔도 되고요. 실핀으로 고정해주셔도 돼요. 편하신 방법대로 마무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머리도 응용해서 저보다 더 예쁘게 묶어보세요. 세 번째 머리도 머리 예쁘게 묶어볼게요. 머리 하나로 모아서 머리끈 준비해서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실 때는 느슨하지 않게 짱짱하게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묶어주신 다음에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공간 사이에 손가락 넣어주시는데 위에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위에서 넣은 상태에서 머리 잡아서 그대로 쏙 빼주시면 돼요.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머리 한 번 더 잡아당겨 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지 않아도 돼요. 생략하셔도 돼요. 남은 머리는 저는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여기 머리끈에 끼워서 짧게 만들어서 마무리 해줬고요. 머리가 길다면 안쪽으로 넣어서 숨겨주시거나 머리끈 사이에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모양 만들어 주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봤고요. 세 번째 머리도 응용해서 예쁘게 묶어보세요. 세 번째 머리도 쉽게 묶어볼게요. 머리 반으로 나눈 상태고요. 모아서 머리끈 준비해서 묶어주면서 끝을 쏙 빼주시면 돼요. 너무 크지 않게 빼주신 다음에 남은 머리와 밑에 머리 합쳐서 비틀어주세요. 비틀면서 그대로 올려서 이 머리끈 위에 공간 사이 살짝 들어서 손가락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빼서 쏙 빼주시면 돼요. 끝이에요. 그럼 벌리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그냥 모양 나오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헤어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응용해서 예쁘게 묶어보세요.